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래도 사는 사람은 살더라고. 안녕하세요. 전라도 영광에 사는 동자보살입니다. 근데 잠깐, 내가 키홀드를 잡으려고 전주로 내가 잡아놨거든요. 근데 사는 곳은 지금도 여전히 전라도 영광에 살고 있습니다. 자꾸 가로가다가 한 번씩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 네. 진짜 전국이 다 들썩썩해. 네,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살 수가 없어. 진짜 살 수가 없어. 선생님, 오늘 대상트 티셔츠를 입고 계시네요. 아, 강주까지 날았다 왔어. 이런 살라고. 없어. 영광에는 후운이라 대상트가 안 들어온대. 그래갖고 대상트가 없고. 강주 광역시 가서 사 입고 왔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네. 자, 내가 돌아왔다. 2021년도 대박나는 띠. 요즘에 조금 많이 힘들고, 태풍이 또 지나가고, 장마도 올해는 올해고, 코로나도 조금 많이, 여기 사람이 많이 힘들잖아요. 예. 자, 우는 들어왔다 해도, 전반적으로 이 경제가 자체적으로 흥청흥청 하기 때문에, 자, 그래도 사는 사람은 살더라고. 아, 어쨌든 간에 2021년 신축년에 지금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금씩 작년보다, 상반기보다 좀 괜찮은 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년에 2021년에도 그것이 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년에 또 우리가 또 동짓달이 지나서 확 또 바뀌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신다 그래.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돌아오는 자체는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좋다 해서 경기가 안 좋아도 그래도 먹고 사는 사람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이 말은 한번 잘 들어보고 내 회운연 자체에서 내 띠 자체에서 한번은 용기를 내서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그래도 괜찮았다마는 내년에도 괜찮은 우리 쥐띠 여러분. 쥐띠 여러분들은 올해 6월달이 제일 가장 힘들었어요. 5월달이 힘들었다 그러신다 그래. 그러나 또 7월달부터는 또 발더듬해서 또 일어나는 자체가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그런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년 해운년에는 소띠들이 그렇게 좋은 해운년은 아닙니다. 소띠들은 아니어도 운의 자체가 들어오는 자체가 있고 나가는 삼재가 있어도 내년에 나가는 삼재여도 그래도 그나마 중간쯤은 갈 것이다 그러신다 그래. 자, 쥐띠, 그 다음에 용띠, 예, 그 다음에 원숭이띠, 예, 그 이런 자체는 좋고, 또 이렇게 보면은 돼지띠도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돼지띠도 나쁘지는 않고, 또 호랑이띠도 내년에도 그래도 괜찮을 것이고, 이렇게 돌아다 보면 올해가 그 토끼띠가 조금 많이 안 좋아요. 토끼띠가 많이 안 좋은데, 네. 토끼띠도 내년 해운년이, 이 해운년이 지나고, 내년 해운년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올해 8월, 9월달, 음력으로 9월달에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운이 들어오는 영국이니,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신다, 그래. 네. 그리고 나머지 띠들은 그렇게 가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자체가 있고, 거기서 또 안 좋은 띠도 있겠지만, 좋은 띠나 그렇게 중간쯤 걸쳐서 가는 자체가 있으니, 네. 너무 저거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띠, 쥐띠하고 용띠하고 또 원숭이띠, 돼지띠, 그 다음에 우리 토끼띠 이런 띠들은 내년에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영국이니 그래도 좀 용기 내서 또 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신다 그래. 그리고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너무 무리하게 뭘 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또 잘 된다고 해서 금방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잘 된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노력도 있고 있었으니 운도 50% 들어와야 되고 내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 무언가도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만 안 돼. 나의 세상에서 왜 나만 안 되냐고 그렇게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한번 또 힘내서 코로나도 잘 이겨보는 것도 또 현명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본의 아니게 또 울며 겨자 먹고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리하게 저지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또 이제 직접 내가 또 좋은 띠다 또 믿고만 있지 마시고 그러죠. 또 직접 오셔서 내가 나에게 또 어떤 운기가 있는지 그러죠. 네, 직접적으로 또 보시면은 나에게 둘러싼 상황을 더 면밀히 또 짚어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동자보살 선생님께 전화 주세요.
선생님 또 친절하게 또 전화 받아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녁에 늦게는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상담 신경 잘 해드릴 테니까 네. 형 용기 내시고 화이팅 하십시다. 예, 화이팅! 화이팅! 예.